네, 발전입니다. 예, 유안타 11호죠. 네, 상장일전 주요 사항입니다.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.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팔아야겠죠. 네, 얼마 이상 팔아야지 수익인지. 네, 이게 100억짜리 공모 규모였고요. 균등은 13주, 14주 정도 받은 걸로 기억이 되고, 비례를 했죠. 네, 6천만 원 넣고 비례를 했고, 네, 증거금은 7,400억. 좀 적게 들어왔죠.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적게 들어왔고, 1.7조, 1.8조 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, 스펙들이. 그나마 좀 적게 들어왔죠. 그때 앞에 두 개의 스펙이 있다 보니까, 네, 대신가 한투가 먼저 있었고, 그 사이에 유한타가 끼어 있었죠. 수수료 3천 원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, 네, 균등만 청약해서 받은 분들은 3천 원 손실을 안 내기 위해서는 네, 2,234원 위에서 네, 매도를 해야 되고요. 비례 청약 네, 6,000주 한 분들은 3.4% 정도, 3.5% 3.4%라 그러면 2,200원 조금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, 혹시나 마이너스 통장 설마 쓴 분들은 2,360원 정도 이상 매도를 해야지 네,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. 예상 수익은 주당 이전으로 봤을 때한 1,500원. 기분 좋으면은 네, 한 2,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. 물론 아닐 수도 있죠.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으니까. 잊지 말고 9월 1일 첫날부터 네, 거래들 다들 잘 하시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